차가 원래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만든 차인데, 선조형이라고, 선처럼 길쭉길쭉한 선이다 해서 이런 모양이었는데, 한 5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차들이 발효되고 삭아서 거의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무이산의 대홍포라는 차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된 건륭 때 만든 그 준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를 대표했던 도자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 좋은 차를 알아봐가지고 25년 전에 그때 돌아와가지고 다 팔려버렸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먹을 차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좋은 차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리고 오로지 오래된 보이차.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안 팔리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중국에 저희들이 이제 올 5월 달에 그 대홍포 만드는 복건성 무이산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년만 넘은 대홍포도 그냥 엄청나게 귀하게 생겨. 이렇게 50년 이상 된 대홍포를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차는 조그마한 계란 껍질자 단각배라 해서 하얀 백자 이제 공부다법에서는 그 조그마한 잔에다가 조금씩 먹는 차인데
이제 대략 지금 많이 드시라고 그냥 큰 잔을 다 냈어요. 잠못자라. 향을 잘 맡아보시면은 오래 묵힌 진년향이 강하고 거기에 이제 누룩이 떠서 술이 될 때 나는 주정향, 술의 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차 먹는 사람들이 유구 선생의 다도정신 곧 다경 1장 8절에 차라는 것이 지극히 냉한 음식이라 이 원래 이제 그 뭐랄까 지혜가 맑고 냉철하잖아요. 냉철하다고잖아요. 이 뭐랄까 이제 몸이 끓고 따뜻한 사람은 이제 지혜가 없는가 봐. 좀 빼빼하니, 그제 눈도 매섭고, 그제 말도 아주 조리 있게. 그래서 그 차 성품 역시 냉철하기 때문에, 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음료로 먹으려 치면, 행실이 바르고, 검소한 덕을 갖춘 사람이 먹기에 알맞는 음식이 차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차를 마시면은 행실을 바르게 오고 검소하고 검소란 말은 그 안에 겸손도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뭐지 지금 5억짜리 복원창 먹은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대는 건 차를 잘못 먹은 거고. 그렇게 좋은 차를 먹을수록 검소하고 겸손할 줄 알아라. 그게 이제 유구 선생의 이제 차 1장 8절에 쓴 차의 정신인데, 아, 이놈의 차도 이제 먹는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이, 그제 옛날 이거 50년대, 60년대 껍버리 보리밥도 먹기 힘들 때는 아무거나 다 먹었지만은, 이제 뭐랄까, 이제 생활이 풍족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갈수록 맛있고 귀한 음식들을 찾거든요. 차도 마찬가지. 옛날 중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싼 차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차를 아무리 좋아해도 돈이 없으면 이제 좋은 차를 못 먹잖아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차라는 것은 다 비싸요. 심지어 송나라 때는 이 둥글둥글한 단차 하나하고 황금값하고 거의 비교할 정도로 비쌌으니까. 그래,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차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그 유구 선생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옛날 사람들이 차라는 것은 원래가 사람과 대자연이 혼연일치돼서 그제 뭐랄까 혼연일치되기 위해서 온갖 정신을 쏟아붓는 것이 차를 마시는 하나의 그제 그 행위라겠는데, 음식이란 건 먹다 보면은 입이 갈수록 고급이 되어가지고 더 맛있고 더 비싼 음식 그런 걸 찾는데, 차
차 역시 똑같이 먹는 음식이라 처음에 이제 차를 먹다 보면은 인연 따라서 좋은 차도 먹고 안 좋은 차도 먹고 그러다가 차 먹는 세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똑같은 차라도 좀 더 좋은 차를 먹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급기야 대거부였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집 다 팔고 심지어 마루나 전당포에다 맡기고 그 돈 갖다가 차 사 먹는 이제 하나의 그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 선생이 혹시라도 그럴까봐 다경 1장 8절에 이제 정행검덕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정행검덕은 아는데 실제로 실천을 못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먹는 거 놔두고는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워. 사람의 세 가지 욕심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식욕인데 아주 차를 먹다가 거지된 그런 고사들이 중국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차를 먹기 시작한 지가 뭐 한 4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돈만 있으면 조금 비싸고 좋은 차 먹고 싶어요. 무이산 그 유명한 육계라는 그 뭐랄까 무이산에 그 뭐랄까 이제 땅이 있는데 산에 그 이제 푹 꺼지는 이거 이제 분지처럼 이렇게 거기 있는데 거기에 차나무들이 야생 차나무들이 자생을 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육계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이 이제 오리지널 육계를 만드는데 그게 우란갱이라고 그 지명 이름인데 우란갱의 주인현은 차 공장을 우리가 참 귀한 인연으로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는 맛있는데 가격이 인민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500g에 한 근이거든요. 젤로 싼 게 한 2-3만 원짜리. 그러면 500g에 한국 돈 200만 원이면은 한 370만 원. 3만 원이면은 한 500만 원. 500g에. 그 100g 우리 깡통 하나 이제 차 깡통 하나 100g이니까 100g 치면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것이 제일로 싸구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는 말 그대로 왜냐면 그 차 산을 가대요. 차 맛이 특별히 좋은 차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그 차나무라는 것이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거기서 떨어져서 나온 그런 차들은 또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야 원래 그 육계의 맛과 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싸서 싸구려로 만들어서 막 저 인민폐 몇만 원씩 팔고 나머지는 좀 그 사람들이 잡아오고 되는 것은 인민폐 아니 6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이면 한국 돈 1,800만 원. 근데 저도 그거 먹고 싶더라고.
속 없이 그게 사람 욕심이고 차 먹는 사람들 병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정행검독 정행검독 저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차를 놔두고는 아 이거 먹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행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는 없는 게 다행. 예? 없는 게 다행일 수 있네요. 어떻게 뭐. 근데 옛날 사람도 마누라 전당포 맡기고 먹었다니까. 그런 고사가 있어요. 뒷맛이 굉장히 신선. 향이 너무 좋아. 발효가 되면 될수록 신맛이 많아져요. 발효향. 그러니까 우리가 홍차는 대부분이 신맛이 강해요. 홍차는 완전 발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롱차는 50% 발효기 때문에 우롱차도 약간 신맛이 있는데 홍차는 신맛이 더 강하고 이렇게 오래 묵힌 진년 노차 묵을 진 해년 해가 묵은 늙을로 늙은 차들 그런 차들은 계속 공기 중에서 발효되면서 그 바로 발효식품의 특징인 신맛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신맛이 없는데 오래됐다고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지. 시고 짜고 쓰고 떨고 달고 맛의 오미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관을 했는데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장마철에 습기가 들어서 곰팽이가 슬었다 하면 그 오미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래 묵힌 진년노차는 보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가 좋고 나빠지고 그래요. 근데 거의 한 60년을 참 전혀 어떤 변화 없이 잘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값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은 우리가 이제 유구 선생도 이제 여섯 번째 장에 차를 마시는 방법 해가지고 육지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차를 먹는 게 가장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냐 해서 차는 70%는 차의 깊은 맛을 음미를 보고 30%는 갈증 해소 차원에 얻어서 먹으라. 근데 요즘 저희 21세기 현대인들은 유구 선생의 육지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맛으로 갈증 해소 차원에서 먹는 게 대부분이고 이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다 보면은 차가 가지고 있는 그제 뭐랄까 깊은 세계로 차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 때 이규보 선생은 차 한 잔이 참선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차와 돈은 돛 닦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다도 일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아까도 얘기 그 처음 옛날 그제 사람들은 차는 뭐냐? 사람과 대자연이 혼연일치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차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처럼 그 뭐랄까 살 빼는 데 좋고 뭐 얼굴 이뻐지고 뭐지 그제 그런 건강 차원에서 먹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 말 그대로 차 한 잔 먹으면서 대자연과 혼연일치되기 위해서 차를 먹으면서 심신 수련하고 인격 도양하는데 마셨던 게 이 차인데. 이제 시절이 이제 뭐랄까 백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건강식품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도 차가 어느 건강식품보다도 백세 시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 명나라 중엽에 와서 왕수인, 그러니까 왕양명, 양명철학을 주창했던 왕수인이가 나오면서 양명철학을 그 명나라 중엽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왕양명의 양명철학의 핵심이 뭐냐? 지행합일이에요. 책을 보고서 머리에 가득 이렇게 아는 것이 많으면 똑같이 행동을 하겠어. 아는 것과 행동이 합일이 돼야지 머릿속에는 막 저 막 착 막 저 이거 알아가지고 뭐 고시도 돼가지고 뭐지 우리나 검찰차장? 검찰차장까지 된 사람이 어디 뭐 쫙 강원도 어디 가서 막 난장 뭐 그런 행동을 꾸면 그건 왕양명의 지행합의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명나라 중엽에 왕양명의 그 지행합의 정신과 치양지 다다를 치 어디에 도달한다, 양지 어질량, 그 다음에 알지자. 양지라는 것은 배워서 터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말 그대로 그제 깐난애기들한테 칼로 유업해도 깐난애가 방글방글 웃잖아요. 그게 양지예요. 근데 크면서 칼은 무서운 것이다, 저거 찌르면 피가 난다, 아프다, 그걸 배우면서 칼이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선천적인 지혜, 그걸 양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맹자님은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성품을 그 타고 태어나는데, 양지를 타고 태어나는데,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악한 사람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기 때문에 환경도 좋아하지만은 교육이란 걸 잘 시켜서 그 선한 양지를 계속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공자님의 학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맹자 어머니는 뭐 맹자를 키웠으니까 맹자보다 더 높으지.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라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 뭐 이제 처음에는 어디 초상 그 뭐지 그 초상치는 관짜는 이제 그러니까 맨날 울고 아이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애기가 옆에서 초상치는 그거 보고는 거 가서 놀더니 아이고 맨날 이제 그 짓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 잊어버려. 뭐 어디 갔더니 또 이제 거기 그 사람들 하는 짓만 보고. 그래서 아 이게 환경에 따라 사람이 많이 변하는구나 깨닫고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어. 그랬더니 맨날 집에서 책 보고 책 읽는 것만 학교에서 그거 애들한테 그걸 보고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보고 배워서 맹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을 타고났는데 그 착한 성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왕양명이가 얘기한 양명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왕양명이는 마음 자체가 곧 세상의 이치라고 했어. 심 즉시 바로 그제 이치 이자. 그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제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제 바꿔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왕양명이가 젊었을 때 그 삭발하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나와서 그 도가에 산속에서 참선하며 백곡 하단에 그 단전을 주시하면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단전 호흡하면서 도 닦는 그게 바로 이제 도교의 그 신선도예요. 이제 그것도 왕양맹이가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나와가지고는 유교,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유교학, 유학과, 그 다음에 스님 되어가지고 이제 불교의 불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제 스님에서 이 도가의 이 도사들이라는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융합을 해서 도를 닦고 벨지를 다 해도 그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이제 청정하고 이제 맑고 그런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 없는 개차반 행동을 그건 지식이 지성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행합일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 차를 먹고 차 한 잔 먹고 차에 산매에 들어가는 걸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심신수양하고 인격도양하는 걸 하나의 차 먹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던 당시에 차 먹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사상하고 왕양맹의 양명철학이 딱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왕양맹의 양명철학을 정신적인 그 기조를 삼으면서 생긴 것이 바로 공부답법. 차를 행을 하되 온갖 잡념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차 한 잔 따는데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물과 불과 사람과 그제 차가 혼연일치되기 위해서 정신을 온갖 정신을 다 이제 정신과 정성을 다 쏟는 걸 공부답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과 불과 차와 사람 그런데 현대인들한테 물과 불은 아 그냥 저희 나라에서 다 걸러가지고 주는 수돗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저 장사꾼들이 뭐 지하 안반수를 캐가지고 돈 받고 파는 광천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모르고 또 좋은 물을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차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좋은 샘물을 발견한 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과업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각지를 돌아다녔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지하수가 오염돼가지고 참 그 뭐랄까 옹달샘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생수터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못 먹는 물들이 많은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은 좋은 물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저희 그 저 감숙성 그 저 우루무치 있는 데서부터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중국 중부를 거쳐서 저 발해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유명한 황하 황하 문명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황하가 왜냐면 그 일대 감숙성 그쪽으로 가면요 온 산들이 전부 황토산이에요 황토산 그러니까 비 안 부르면 그 황토가 맨 상류층에서 쫄쫄쫄쫄 흐르는 물부터 황토가 씩 누런 물들이 강으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비만 왔다면 그제 황하가 그래서 이름이 누를 황자예요. 강이 아니 시퍼렇고 맑아야 되는데 항상 누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누른 물은 누른
노란 물 해서 황화예요. 근데 그 황화가 한번 범람했다가 맑아지려면은 100년이 지나야 맑아집니다. 근데 100년 안에 그 이제 비가 또 이제 많이 와가지고 또 돌아오면 답을 돌아. 그러니까 맨날 그 강이 노란 물이요. 그리고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다인들은 천하 제1천, 천하 제2천, 천하 제3천 해가지고 어디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응? 달고 맛있고 전혀 자극성이 없더라. 말 그대로 달달한 단물이요. 이제 그런 물들을 차인들이 이제 그 넓은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것이 1천이고 어디 것이 제2천 어디 것이 제3천 해가지고 그 이제 유명한 그 뭐랄까 이제 샘물이 나오는 데를 다 열거로 하고 그래. 그 정도까지 차 끓이는 물만 연구한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물론 유구선성도 마찬가지로 차 물을 이렇게 그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유구선생의 하루는 그 어느 고을의 원님이, 우리를 말하면 사또가, 유구선생이 워낙 차를 맛있게 잘 우린다고 하니까 유구선생한테 가서 내가 새로 부임해 왔는데 나를 위해서 맛있는 차를 한잔 그 데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 데리는 사람이 차 한잔 내돌라를 그거 돈 얼마 줘야 가는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그 대신 물은 양자강의 중류에 있는 중류의 강심수, 양자강이 뭐 바다처럼 없잖아요. 거기에 한 가운데 중심수를 가면은 참 억겁을 참 도도하게 흐르는 일말의 미동도 없는 고요한 물이 한 강의 한 가운데 흘러요. 그 물이 천하 1천이야. 천하에, 중국 천하에서 가장 물맛이 좋은 데가 양자강 중류에 있는 강심수예요. 그걸 떠다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끓여서 차를 데려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그 하인일을 시켜서 그러면 양자강 중심수를 가서 떠와라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막 강이 바다같이 막 크니까 바람 불면 풍랑이 이래요. 까지 하인이 이제 물을 떠가지고 배 타고 이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나오다가 풍랑이 치니까 이 단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반절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면 혼날 거 뻔하고, 그러니까 그냥 강 가에 있는 그 물을 채웠어. 채워가지고 한 단지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유구가 딱 보니까 이게 그 강심수가 아니거든. 이게 아 이거 강심수 확실히 맞냐고. 내가 사또의 그 명을 받고 갔다는 사람이 내가 이제 아무 물이나 떠왔거냐, 이거 확실히 강심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다 떠내다가 반절쯤 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중심수네. 아 여기 이제 양자강 천하 제1천 중심수가 여기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도사 앞에서 이 하인이 어쩔 수 없잖아. 사실 여차차에서 가에 있는 물을 채워왔다고. 그 정도 귀신이야. 그만큼 물을 옛날 사람들은 중시했어요. 이거 물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물을 어떻게 끓이느냐, 그것도 그제 참 차 맛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끓이는 방법이야. 근데 물은 우리는 이제 전기 스위치 딱 꽂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끓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뭐랄까 숯불 만들어서 이 풍로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 끓는 화력을 조절을 해요. 근데 옛날 그 동양화 보면은
신선들은 자 평상에서 예? 바둑 뛰고 놀고 있고 한쪽 규탱에 그 이제 뭐야 동자가 화덕 앞에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 그게 팽다도예요. 차 삶는 그림. 그대 그 팽다도 혹은 차 끓일 전해서 그저 전다도인데 그렇게 옛날 사람들 말과 실세에 안 맞는 거야. 동자가 도인이가 이제 동자 지켜. 지가 앉아서 늙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저 신선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이게 부채질하면서 물 끓는 걸 잘 조종해야 맛있는 차가 되는데 아니 동자를 시켜서 아무렇게 해도 물 끓여 가지고 오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제 뭘 모르고 그린 거예요. 그건 제대로 알면은 이 물 끓는 소리. 그러니까 물이 한번 이제 그 끓기 시작하면은 그제 물이 폭폭폭폭 올라가면은 물방울이 동글동글해요. 그래가지고 꼭 물고기 눈 같아요. 어안이라고 그래. 어안이 이제 그제 생기고 조금 지나면은 그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쇠하니 소나무 바람 소리가 나. 송풍이 일 때 그때를 첫 번째 물이 끓었다고 그래.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물이 좀 더 뜨거워지면서 물방울이 동글동글한 것이 막 물이 막 끓으면은 더 막 이게 커지면서 이게 물방울들이 더 막 올라가요. 가지고 하얀 물방울이 날려댕겨. 그 물 끓는 거 보셨죠? 그 유리 그 그릇에다가 물 끓는 거 보면은 물이 처음에는 폭폭 올라갈 때는 동글동글한 어안 같아.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파파파 끄면서 물방울이 커지면서 이게 옆으로 약간 찢어져.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 모양, 그게 옛날 사람들이 관찰력도 좋고 그 뭐라고 하지 표현력도 좋고 현대인들한테 물 끓는 거 보여주면서 야 이게 우리가 먹는 꽃게이죠. 꽃게 눈 같으냐 하면 갔다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물방울이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이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요. 그걸 꽃게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꽃게 할 때 개해 해안이라고 했어. 해안이 구슬을 꿰는 것처럼 이을련 구슬주. 어? 그 막 큰 물방울들이 막 바바바바 이렇게 구슬을 꿰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혹은 그 아저 산골짜기 들어가면은 그 생수터 가면은 바닥에서 물방울들이 폭폭 올라오는데 그게 폭폭폭폭 오면서 계속 동글동글 물방울도 이어져가지고 구슬을 깨는 것 같다 해서 용천연주 샘솟을 용 샘천 샘물이 막 샘솟아가지고 그게 구슬을 깨는 것 같다 해서 용천연주도 하고 연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두 번째 끄라고 이 비 그때 불을 끄라겠어. 그보다 용천 연주가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장난 삼아 실험 삼아서 유리 탕관에다가 그 주방에 가서 한번 끓여보세요. 가스불로. 제가 한 말에 딱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천 연주가 되다가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막 이 주인의 뚜껑이 털썩털썩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북치고 그 물결 치는 소리 등파고랑이 되면은 물이 늙은 물이 되어버려요. 늙을로 물수 너무 끓여서 뭐랄까 노수가 되면은 모든 이 만물에는 기운이 다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물을 끓여버리면은 기운이 다 빠져. 노인처럼 그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차 맛을 버린다. 그래서 노소가 되면 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두 번째,
용천 연주 그때 불을 끄고 이게 탄관화를 그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휘휘 져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추고 그다음에 곱게 간 차 가루를 그 안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 이제 나머지 그 뭐라고 남은 그 화력 있잖아요. 그 화력에 의해서 더 이상 물이 그 늙지는 않고 그 여력에 의해서 하얀 거품이 일면서 그 하얀 거품이 일면은 눈꽃이 피었다. 아이 세상에 중국 사람들 뻥도 치지만은 피어놓고도 최고예요. 하얀 거품을 우리는 하얀 거품이 이제 눈꽃이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하얀 거품이라는 게 없잖아. 그 뜻글자라.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할 거냐. 저들끼리 이제 유구 선생이랑 뭐 몇 명이 해서 뭐 토론을 했겠지. 야, 눈꽃처럼 싹 하얀이 참 보기 좋다. 해가지고 설화요. 눈설자, 꽃화자. 설화가 피면은 그걸 잔에다 따라서 차를 즐기는 게 당나라 때 이제 다도 그 방법이야.